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규미 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안지구와 더불어 평택하계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는 평택시 일원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부지개발을 통해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또 하나의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잇는 교통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지 주변으로 평택선 창내역이 건설 예정돼 있어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 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을 자주 방문을 하지요.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평택에 있는 곳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의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나지요. 개발이 워낙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오성면의 단거리 토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개요 먼저 잡아주시겠어요? 네, 포승평택선이죠. 포승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있는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 303평이 조금 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현재 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토지 특징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토지는 저희가 답을 논으로 논을 어저 전으로 이미 성토를 해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답들보다는 좀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도 전 앞에도 거리, 그러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 활용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주변에 있는 조말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접지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생들이 같이 놀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모습이 변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거리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전체 면적 2,000제곱미터 정도 중에서 1,000제곱미터가량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농림지역에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토지의 모습 살펴보셨죠? 자, 게다가 정말 중요한 건이 앞으로 여기에 또 역사가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어떻게 또 활용을 할까? 이런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 간단히 좀 짚어봤는데요.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 여건 좀 알려주실까요? 네, 평택 오성면 단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단거리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포승 평택선 안중역에서 지재역 전에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내역으로 같이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올 연말 정도에는 뭐 개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역과 같은 시기에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중역과 한 정거장 차이로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승에서 평택에 있는 구평택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평택이 들어설 수 있는 역사에서 한 200m 쪽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사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파주 고속도로라든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빠
빠르게 진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역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사통팔달의 그런 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도 노선이 인접해져 있습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는 안중역과 한정거장 차이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지재역이 한정거장 정도의 차이 거리 있고 또 평택역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개통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평택과 동평택 또 구도심인 평택시의 삼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재역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재역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한 120만 명이 그 상주를 할 정도로 직장인 군이 탄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고급의 인력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 기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은 뭐 평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444만 평 정도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태원 상권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주하는 군무원이 한 5만 명이고 군인 병력이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그런 병력이 한 1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미군기지 또 이쪽에 있는 미군들의 규모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15만 명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뭐 삼성전자 캠퍼스는 2030년 정도에는 사실은 뭐 6개의 그 라인이 풀 가동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유입이 직장 인구들의 유입이 더 커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택이라는 거 지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미군기지, 거기다가 고덕신도시 다 들어보셨죠? 자, 이만큼 유명한 곳에 딱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토지라는 겁니다.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아, 입지 여건 굉장히 훌륭한 곳이구나라는 점 공감을 하실 텐데 게다가 이 토지 바로 인근에 역사가 새로 들어오는 곳이니까 기대감 가져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 기대감을 더 보충시켜줄 만한 개발의 호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역세권 개발은 사실은 미루어 비춰본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평택 내에서는 사실은 동평택이죠. 지재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고덕국제 신도시가 어떤 그 받침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서평택에 이루어질 안중역도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포승에서 이어지는 창내역까지 오는 그런 그 평택선 같은 경우는요. 포승 국가산단에 지금 포승 자동차 클러스트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현덕지구에 있는 많은 크루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뭐 자동차 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축구장 한 207개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대단히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안중역도 KTX역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지재역을 이용한다면 수서에서 바로 그 인접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구도심과 강남 쪽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의 가운데 있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드리 게이트라든가 이런 평택선을 좀 건너가면은요. 미군 부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이 인접지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사실 오성광병 뚝방길인데요. 오성광병 뚝방의 르네상스 길은 평택 시민들이 지금 쉼터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개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양을 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중역의 개통과 한 번 더불어서 같이 개통을 하게 되는 창내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요한 그런 평택 안에서도 사실은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평택시의 철도망 계획들이 같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도심과 또 동평택, 서평택을 잇는 라인들도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중 구조를 가지고 3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평택의 중심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평택시의 의도들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평택의 대형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평택 아래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자, 그만큼 쏟아지는 개발 호재 속에 더 높아지는 부동산의 가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위치한 토지, 이제 이 토지의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경기도 평택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기 들어서게 되는 곳 중에 100만 원 미만 정도의 토지 가격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 창내역이 내년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 1090평방미터, 300평이 조금 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용도는 농림지역이고 현는 전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2억 8 1,500만 원 정도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